네, 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큐베이스의 링크 채널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링크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시에 트랙들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제어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기타 같은 경우, 뭐, 더블링을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드럼 트랙들을 전부를 제어한다든가, 신디사이저 트랙 전부를 제어한다든가, 뭐, 스트링이나, 뭐, 보컬 등, 뭐, 여하튼 악기 군이나 아니면 특정 연주들을 뭐, 한 번에 제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기능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링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가, 어, 아주 오래 전에 작업했던 거를 수업용으로 제가 이제 날것으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인데요. 어,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백킹 트랙을 한번 먼저 들어볼 텐데요. 기타로 그냥 백킹 트랙을 한번 이제 연주를 하고 솔로로 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연주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기타도 전부 센터에 놓고 일단 날것 그대로인데요. 일부러 이제 링크 채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제어한다는 게 뭐냐면 더블링은 이제 똑같은 연주를 두번 이상 한 거죠. 한번친걸 복사해서 붙여넣는 건 더블링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고요. 어 똑같은 연주를 여러 번, 두번 이상 뭐 쳐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L-R 뭐 이렇게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뭐 같은 이제 패닝을 준다든가 볼륨 값으로 차이를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줄수 있는데 어, 링크 채널을 쓰면은 아주 편리하게 제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볼륨 같은 거를 한 번에 똑같은 연주니까 제어하고 싶은데. 어 하나만 움직여요. 그러면은 두 개를 동시에. 그러면은 큐링크 예전에 한번 다뤘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큐링크를 쓸수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 그때 큐링크를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냥 아예 하나의 트랙처럼 인식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죠. 왜냐하면 볼륨은 물론이고 솔로, 뮤트도 그렇고 나중에 뭐 EQ나 뭐 공간계 이펙터들, 뭐 인서트, 샌드, 뭐 이것저것 걸다 보면 한 번에 그냥 제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면 됩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일단 원하는 트랙을 링크하고 싶은 트랙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클릭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믹서 창에서 그러면은 메뉴가 나오죠. 메뉴를 쭉 내리다 보면은 링크 셀렉티드 채널스라고 하는 항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원래 단축키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링크 채널을 이렇게 이렇게 쓰면서 어 지정을 제가 임의로 해놨습니다. 단축키 지정에 관련된 것도 어 이전에 영상 한번 다룬 적 있죠.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옛날 버전과 달라진 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 링크 어떤 세팅이 나온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가장 최신 버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큐베이스 5 시절 그런 때도 이 링크를 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이런 세팅 메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이것저것 다링크돼버려가지고 어떤 건 묶고 싶고 어떤 건안 묶고 싶은데, 어 그럴 때 제어를 따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건 묶고 원하지 않는 건 묶지 않는 그런 어떤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이전에 VCA 페이더는 한번 다뤘었죠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VCA 페이더는 이거 쓰겠다 그러면 이거 누르는데 지금은 이제 VCA 페이더 페이더와는 별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시키면서 아예 VCA 페이더를 함께 생성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특정 VCA 페이더를 만들지 않고 그냥 단순히 트랙 두 개만 링크하는 것만 일단 보겠습니다 물론 두개 이상도 가능하죠 원한다면 일단 볼륨 같이 움직이기 쉽죠 볼륨 그럼 체크해야 돼요 펜 펜은 lr 제가 이제 따로 줄 거기 때문에 펜은 묶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펜은 체크 뺐어요 eq 생각해 보니까 EQ 양이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두 개가 똑같이 약간 쌍둥이처럼 움직였으면 좋겠거든요. EQ 체크해요. 그런 식으로 다이내믹은 이제 큐베이스 자체 채널 스트립 그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계 같은 병렬 연결, 그 다음에 인서트, 뭐 컴프나 EQ 등은 인서트에 넣죠. 었직렬 연결. 그 다음에 뮤트 솔로 버튼, 뭐 등등 오토메이션 값, 그 다음에 라우팅러니까 인풋 아웃풋에 어떤 그냥 가는 경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어. 녹음 준비 버튼이니까 그러니까 레코드 이네이 버튼 그 다음에 모니터 그러니까 오디오 인풋에 어떤 바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 버튼 그거를 바로 이제 또 동시에 해볼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원하는 건 체크하고 원하는 건 체크 빼시면 돼요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링크가 됩니다 아 근데 아 링크 아 이거는 링크 풀고 했어야 되는데 체크 뺐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우 다시 해야겠다 그러실 필요 없이 누르고 에디트 링크 그룹 세팅을 다시 들어가시면 똑같은 메뉴가 또 나옵니다 실수로 아 이름 지정할고 이름 지정 안 했네 이름이 이때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기타 백킹이니까 gtr 백킹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네, gtr 백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볼까요 볼륨은 뭐 물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 그 다음에 뮤트 버튼 이게 간혹 가끔 버그가 있어가지고 하나만 작동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버그더라고요 어뭐 이렇게 같이 묶여야 됩니다. 그리고 펜은 아까 전에 안 묶었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움직여요. L, R. 됐죠? 뭐, 이거 L, R은 뭐, 양쪽 끝까지 보내셔도 되고, 뭐, 이렇게 범위는 이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서트 한번 볼까요? EQ 하나, 뭐, EQ 같은 거 하나 불러볼까요? 뭐, 아무거나 하나 불러볼게요. 이렇게. 동시에 두 개가 열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L, 이거는 R. 동시에 두개 열리죠. 그리고 같이 노브도 연동됩니다. 보세요. 위아래를 함께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동이 되죠. 한번에 제어할 수 있어요. 공간 계도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 어, 요거 일단 끄고 공간 계도 제가 따로 불러놨어요. 이미 어, 이렇게 한번에 걸리죠. 한번에 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EQ 같은 거, 여기 양 EQ는 뭐, 바로 여기서도 제어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주고,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그러면은 똑같이 먹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자기가 원하는 거는 같이 묶고 원하지 않은 건 묶지 않을 수 있는데 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은 처음에 원위치, 똑같은 상황이어야지만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은 상황 예를 들면 이 하나는 이펙터가 들어가 있었고 하나는 없었고 하나는 뭔가 만져져 있고 하나는 안 만져져 있고 EQ 값이 뭔가 하나는 다뤄져 있고 하나는 안 다뤄져 있고 이렇게 똑같은 값이 아닐 때는 서로 다르게 먹어요 볼륨 마찬가지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세요 얼리크하고 제가 좀 EQ 값이나 이런 걸좀 다르게 하고 다르게 하고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링크를 한번 걸어 볼게요 실수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볼륨 비슷하겠다지만 약간 너무 똑같지 않게 그냥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링크를 걸어 볼게요 그러면은 링크가 걸렸고뭐 다른 거 똑같이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움직여도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볼륨도 이렇게 약간 Relative 상대적인 값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간격이 똑같이 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물론 EQ 마찬가지예요 EQ 에 수정해 볼까요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러면 달라요 이게 이건 더만져지게되때문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하시기 앞서서 항상 트랙트를 원위치 해주시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끈다고만 능사가 아니고요 끈다고 해도 값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링크 하시기 전에 원위치인지 확실히 체크해 주시고 링크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그래도 링크를 했는데 내가 이 트랙 하나만 그냥 잠깐 움직이고 싶다 링크가 돼 있는데 풀기는 뭐하고 하나만 잠깐 움직이고 싶을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Alt 맥에서는 옵션 윈도우는 Alt를 누르시고 트랙을 움직이면 하나씩 움직입니다 다른 거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은 이렇게 하나만 움직이죠 어, 윈도우 Alt 맥 옵션 누르고 움직이면 시 돼요 뮤트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이렇게 Alt 누르고 지금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만 예외예요 솔로 솔로는 보세요 Alt 옵션 누르고 하면 뭐가 나오냐면 D라고 하는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한 얘기로 솔로 디피트라고 하는데 솔로 버튼을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트랙은 솔로를 할 수가 없다 이 트랙은 솔로를 못 하게 만드는 버튼이거든요 이미 이게 할당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아 이거 왜안돼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이 솔로 버튼만 특이하게 컨트롤 맥에서는 커맨드를 누르고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면 혼자만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링크가 됐을 때 솔로만 컨트롤 또는 커맨드를 누르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알트 옵션으로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 다른 트랙을 링크 아 같이 묶을 걸 같이 못묶어내 링크 다시 풀고 다시 하실 필요 없이 여기 누르시면 인클루드 인 링크 그룹 해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는 동시에 한 번에 여러 트랙은 안 되고, 하나씩, 하나씩 넣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원하는 트랙이 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더블링 할때 이렇게 많이 쓰면은 보통 쌍으로, 쌍둥이처럼 많이 묶기 때문에 두 개, 네 개, 뭐 이렇게 묶일 수도 있고, 뭐 원하신다면 악기 군으로 묶어가지고, 뭐 볼륨이나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뭐 따로 이렇게 스탠디사이저 그룹만 묶어서, 어, 여기 하나 새로 만들까요? 볼륨 펜뭐 이런 거는 다 볼륨 따로 놓고 EQ나 뭐 이런 건 따로 두고 뭐 이런 뮤트 솔로 이런 것만 함께 제어하고 싶다. 뭐 이렇게도 되죠. 라우팅 같이 하고요. 오토메이션 따로 하고 뭐 이런 것만 함께 제어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요. 뮤트나 뭐 솔로만 함께 제어되고 이런 식으로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악기 군이나 아니면 특정 연주, 뭔가 쌍, 쌍둥이처럼 같이 이렇게 제어하고 싶을 때, 링크 채널, 링크 트랙 하는 이 기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미지였습니다.